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텅잉 연습을 한번 배워보자 라는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. 텅잉 앞에 두 강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는 텅잉이 무엇인가, 그 다음에 텅잉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배웠다면, 실질적으로 오늘은 텅잉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, 어떻게 연습을 좀 해야 나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강의를 좀 만들었습니다. 먼저 텅잉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이라고 박자기가 있어요. 메트로놈 박자기 템포를 한 72 정도 두시고, 자 이렇게 박자가 가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 그 박자의 하나에 텅잉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. 음은 처음에 C를 잡으시고, 그쵸? 이렇게 모든 음을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다. 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72를 두고서 박자 똑 딱 할 때 그 똑에 텅잉을 두 번 해주는 거예요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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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아시겠죠? 네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음을 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3연, 3연 음보. 한 박자에 3개씩. 따따따, 띠따따, 빠빠빠빠빠빠. 이런 식으로.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런 식으로 한 박자에 세 개씩 넣어주시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음들 다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개. 하나에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런 식으로.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런 식으로 연습을 모든 음을 다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됐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이 끝났어요. 그러면 이제 음들 하나 잡고, 자 메트로놈 72가 있어요. 그렇죠?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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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처음에는 잘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처음엔 잘 어려울 수 있고, 다 템포, 자, 72예요. 그쵸? 72까지 연습을 했습니다. 그 처음에 72가 안 돼요. 그럼 더 다운시켜요. 60도 좋고요. 50도 좋고, 40도 좋아요. 내가 할 수 있는 템포를 정하셔서, 템포를 72부터 해가지고, 템포 한 100까지? 템포 한 100까지 정도 연습하시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템포 100 정도까지만 목표로, 네, 딱 연습을 하시면, 텅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잘하기 힘들어요.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, 텅빈을 하실 때는요, 호흡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그냥 뚝뚝 혀만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이 같이 가야 돼요. 아시겠죠? 호흡이 없으면 텅빈은 빨라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더 많은 호흡을 쓰셔가지고 텅빈의 속도를 올리시는데 호흡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.
그러니까 꼭 턴깅을 빨리 하시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호흡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턴깅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술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일단은 턴깅이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어렵거든요. 그래서 턴깅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몇 번이고 계속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. 그만큼 턴깅도 되게 중요하니까 턴깅 연습, 기본 연습 많이 하셔서 매일매일 기본 연습에 꼭 넣으셔가지고 턴깅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은 턴깅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아시겠죠?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